네, 안녕하세요. 김환용입니다. 글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차를 소개해드리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차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차, 도대체 무슨 차입니까? 이 차는 어쩐지 좀 어색하게 생겼습니다. 3열까지는 MPV인 건 분명한데, 차가 너무 작거든요. 3열까지 있는 차는 뭐 카니발, 펠리세이드 같이 엄청나게 기다란 차도 있고요. 산타페, 소렌토 같은 차도 뭐 3열이 있긴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차는 그냥 귀여운 크기인 거예요. 그런데 3열은 제대로 갖추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작으면서 3열까지 있는 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9년에 나온 기아 카렌스라는 차 있었죠. 기아 차를 먹여 살린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렌스는 LPG 엔진에 디젤 엔진에 뭐 엑스트랙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로 변화무쌍한 차여서 큰 인기를 끌었죠. 2세대 같은 경우는 중형차인 로체를 베이스로 만든 차여서 차가 무척 크고 아주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되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크기가 크게 줄었어요. 시드를 베이스로 했고요. 이거 7인승을 만들어 놓는 건 너무 이상해 보였죠. 야, 저게 어떻게 7명이나 타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쉐보레 올란도는 그에 비해서 디자인이 훨씬 커 보인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죠. 근데 올란도는 왜 난 여튼 이 카렌스, 올란도 같이 작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카니발이 너무 부담스럽게 크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차량 가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서 학원버스, 뭐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타야 하는 용도로 꼭 필요한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는 어쩌면 원래 인도 시장에 내놓기로 했는 차였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도 전용 모델로 헥사 스페이스라는 콘셉트카가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콘셉트카로 나왔거든요. 인도 특성상 많은 사람이 타야 하고요. 좁은 골목을 뚫고 가기 위해서 폭이 좁아야 한다. 이 점 때문에 차는 작고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키는 콘셉트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면 아, 이 차는 인도에서 판매해야 되는 차인데 시간 관계상 국내에서도 테스트를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인도에만 팔기에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세팅이에요. 지금 시트, 팔걸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컬러나 질감도 꽤 좋아 보이고요. 핸들도 신형 소나타나 그랜저에 들어가는 고급스러운 핸들이 달려 있어요. 깜빡이 옆에는 아마도 후측방 모니터를 작동시킬 것 같은 뷰 아이콘이 있네요. 깜빡이 스위치 자체도 잘 보면 반짝이는 크롬 처리를 해서 퀄리티가 매우 우수합니다. 꽤 고급스러운 18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3구짜리 반사식 LED 헤드램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적어도 싸구려 차는 아닌 거예요. 인도 소비자보다는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카렌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슬라이딩 도어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라이딩 도어까지 붙여주고 차체도 더 키우고 해서 어쩌면 국내에서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는 패밀리 미니밴 시장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더구나 최근 인도 시장은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던 인도 시장이라서 현대차, 기아차가 인도 전용 차종을 마구 쏟아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현대 베뉴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되셨잖아요. 이거 바로 인도 자동차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인 거죠.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헥사 스페이스로 추정되는 이 차, 지금은 인도 시장을 위한 차라는 게 거의 분명한데 어쩌면 한국 시장에도 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 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 무슨 차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가 우리나라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자동차로 좀 널리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국카 김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